오빠랑도 좀 대화를 할때좀잘 전달이 되는 것 같고, 그러니까 전달받은 사람도 막 이런 거 티끌 없이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얘기를 해주니까 부딪히는 것 같고, 이게 이제 좀 되더라고요. 지금 많이는 하진 않지만, 그런 도움이 큰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멘토님 공부도 있고, 이제 민정도반님 우리가 각각이 앉아 있지만 공부가 받아들이는 공부가 다 있다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생각을 좀한번더 하게 되고, 도량 공부도 한번더 점검을 받게 되고 해서, 야 이거를 약간 제 스스로가 재미있게 받아들여야지 부담스럽게 막뭘 억지로 짜가지고 막내 혼자 막 오늘 이거 물어봐야지 저거 물어봐야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선을 내 혼자 두지 말자 이런 생각을 좀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마음을 좀 많이 좀 편안하게 스스로 가지자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편안하게 오니까 좀 마음도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너무 부담을 왜 가졌는지 모르겠어요. 잘하려니까. 그죠?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왔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법을 만났어요. 자연의 법칙 진리를 지금 만났는데, 지금 우리가 어떤 공부를 지금 하고 있냐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법은 엄청나게 많아요. 스승님 법도 좀뭐 만강의가 넣고, 멘토 강의도 좀 천강의가 지금 넣는데, 이 속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금 갖추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가를 정확하게 원리를 지금 알아야 돼. 엄청나게 내용이 많잖아요. 자연의 법칙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야.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, 또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, 오만 지금 법칙이 다 있는데, 우리가 저 대우주에 있을 때, 신들로 있을 때, 왜 전부 다 쫓겨나가지고 빅뱅 이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. 출발점은 빅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. 그럼 왜 지금 빅뱅이 발생했냐면, 신들이 욕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. 내 앞에 있는 신도 내 거라. 저 멀리 있는 신도 내 거고, 우주 모두가 전부 다내 거라 했어요. 내 거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일어났죠. 그럼 뭐 욕심이 일어나면 어떤 짐이 일어나냐면, 내가 내 말이 맞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. 누구한테? 내 앞에 신한테.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? 내 주장대로 안 되면 또 고집을 또 엄청나게 부리게 했죠. 또 뭐가 고집 부리다가 뭐가 잘안 이루어지면 누굴 탓하냐면 내 앞에 신을 갖다 탓하고 불평불만해. 그러면 뒤에 우주에 있을 때부터 왜 지금 빅뱅으로부터 뭔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? 전부 다 내가 신들이 욕심이 지금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신도 내 거고 우주 통덩어리 자체가 전부 다 뭐냐면 내 나와바리가 전부 다내 거라. 욕심이 엄청날 거죠. 그리고 신을 대하는데 내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성내고 또 그것도 안 이루어지면 불평불만하고 나중에는 내 앞에는 신을 갖다 탓하게끔 되는 거죠. 그럼 왜 욕심이 일어나느냐? 모자라니까. 신들의 질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빅뱅이 시작됐어요. 3대 7의 법칙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30%가 타겟층에 발화돼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우주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영혼들이 산산조각이 났다. 안 그래도 질량이 모자라가지고 빅뱅 일어났는데 거기다 산산조각이 나니까 영혼 신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? 이걸 다시 결합하더라도 뭔가 지금 뭐죠? 결점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거라. 그래서 자연이 그죠? 하나님 정확하게 신들의 교육장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뭘 지금 공부를 시키냐고 하면 네가 욕심을 지금 가질래? 아니면 욕심을 내려놓을래? 요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금 공부를 시키는 거야. 그러면 욕심이 왜 일어나는지, 욕심을 일으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, 욕심을 내면 내한테 어떠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, 그럼 욕심을 해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, 정확하게 자연이 나한테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. 그럼, 아니, 욕심하고 뭐 욕심 내려놓는 게뭐 욕심 내려놓으면 되죠. 내가 뭐좀돈 욕심도 안 내고, 남을 탓하는 것도 안 되고, 내가 불평불만하고 남 탓하는 것도 좀 덜하면, 그럼 욕심 안 내면 되잖아요. 근데 그 욕심 그것 때문에 무슨 이렇게 뭐 빅뱅까지 이렇게 가지고 신들의 교육자에서 전부 다 100년 안팎의 인간 욕심을 덮어쓰고 전부 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. 이 안에는 핵이 있거든요. 내가 욕심을 내면요.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무냐면 나한테 딱 머물러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영역의 확장성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한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
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부부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형제 간의 관계도 있어요. 그러면은 지금 내가 욕심을 내면 내가 지금 모자라서 욕심내는 거잖아요. 네. 내가 모자라서 욕심내니까 내 생각이 어디로 가 있냐면 내 앞에 있는 남편도 내 거라. 내 앞에 있는 아내도 내 거라. 내 뜻대로 해야 돼. 부모 자식 간에 있어요. 부모가 위에 있으니까 이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자식을 내 뜻대로 해야 돼. 왜? 내 거니까. 형제 간에 있어요. 뭐 누나가 있고 또 동생이 있고 그러면 누나가 뭐라 그래? 동생을 갖다 내거 하려고 그래. 뭐 말 들으라 해? 시기시기대로 해라. 똑같은 거예요. 형제 간이나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이나 부부 간에 전부 다 뭐라 그래요?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. 내 주장대로. 안 되면 불평불만하거든요. 왜?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니까. 그럼 왜 내 뜻대로 지금 안 이어지느냐? 내가 상대를 착하게 이해시켜가지고 풀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내 뜻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. 그러면 한 가정에서도 내 거에 딱 머물려 버리면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다른 데로 확장성을 띌 수 있어요? 가정의 틀에서 절대 못 벗어나. 이 가정이 있고 또 사회 나가면 사회 단체가 있고 또 기업이 있고 나라가 있어요. 그러면은 나는 내가 벌어 가서 먹고 살아야 돼. 사회가 어찌 되든 말든 간에 나는 사회를 정확하게 방치해 놓고 내만 잘 살면 돼. 아이고 내가 뭐 사회 돌볼 시간이 지금 어딨노? 우리 집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어쨌든 간 난 열심히 벌어 가지고 내 가정을 다 이뤄야 되고 우리고 잘 살면 돼. 우리 부부하고 우리 자식들 어떻게 아웅다웅 잘 살면 되지. 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뭐 저기 뭐 아프리카에 굶어 죽고 하니 그런 내 일이 아니야. 나한테 지금 닥친 게 아니거든요. 그 사회에서 뭐 일어나는 모순들이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에이 저거는 뭐 그냥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지 나하고는 별개예요.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냐면 내 욕심으로 내 욕심을 딱 가지고 있어요. 어떻게 내 가정이 울타리에 딱 여기 머물러 있는 거라. 그러면은 내가 생각이 확장성도 안 되고 내 영역의 범위도 좁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절대 큰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? 절대로 못해요. 내 가정에서 딱 머물러 버린 거라. 근데 조금 실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내 가정만 위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. 이 지구촌 전체가 전부 다 하나고 나라마다 전부 다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이 전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내만 잘 산다 해서 세계에서 저 전쟁도 일어나고 저 오만일 다 일어나는데 이거 이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다. 그래서 내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? 조금 내가 조금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거야. 그럼 지금 뭘 하러 진출한 거예요? 내 영혼의 질이 좋아져가지고 모자란 게 좀 아니죠. 모자란 걸 좀 채우다 보니까 질이 좋아져 가정에서 탈피해가지고 사회 조직으로 나가는 거라. 그래서 직장에서 활동할 때 아니면 어떤 사회 단체 들어가서 활동할 때요 내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뭘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왜? 이 사회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. 그러면 사회가 좀 어떻게 돼? 질서가 잡히고 사회가 좀 즐겁고 행복한 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공부를 또 좀 더 열심히 했어요. 한 3년 정도 또 내가 자연의 법칙 진리로 또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 영혼에 또 질이 좋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욕심이 어떻게 또 많이 떨고 있어요. 아, 내 조직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. 그럼 내 사회단체만 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떻게 돼? 또 더 발전한 거예요. 발전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 직장에 다니잖아요. 그럼 어디 삼성이라는 기업에 내가 속해 있으면 아, 내가 삼성에 있으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? 내가 이 삼성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내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라고 또 생각의 확장성이 또 일어나네. 생각이 또 확장성이 일어나니까 내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삼성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이걸 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제품 하나, 스마트폰 하나, TV 하나 만들고 있으면요.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진출한 거예요? 이 사회와 이 기업을 위해서 진출한 거예요. 내 지금 월급 받아서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진출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질이 좋아져 보니까 욕심을 그만히 떨고 있는 거예요. 어디서? 가정에서. 사회에서 그 다음에 기업으로 확장성을 띄게 된 거라. 그래서 내 삼성에 있다 몸담고 있다 보니까 내 삼성 기업이 엄청나게 잘 됐네. 왜?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이걸 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니까 스마트폰의 분량이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. TV를 만드는데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라. 그리고 이걸 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다 보니까 내 영혼이 계속 성장 발전해 가지고 가면 갈수록 내가 지혜를 틀어버리네. 지혜를 틀어버리니까 삼성 내에서 회사원들을 위해서 뭔가 공모전을 열 때,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 때, 내가 이 기업만 위하는 게 아니고, 또 내가 어떻게 돼? 한 또 시간을 지나서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, 또 내가 기업에서 머무르는 게 또 욕심이 또 떨궈진 거예요. 그럼 욕심이 떨궈졌기 때문에, 이제 삼성 기업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, 누구를 위하냐면, 이제 나라 전체를 이제 생각하는 거야. 아,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라고 또 하다 보니까, 내가 욕심이 자꾸 떨궈진 거죠.
또 시간이 지나서 내 공부가 실력이 돼가지고 욕심을 확 떨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국제사회를 이해하는 게 국제사회를 빛내는 게 바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걸 정확하게 내가 원리를 알게 되죠. 그죠? 그러면은 내가 욕심이 대한민국에 또 머물까요? 내 나라에 머물까? 아니죠. 이제 우리나라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. 그 우리나라가 바로 뭐예요? 국제사회로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? 처음에는 이웃부터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사회, 조직, 기업, 나라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전부 다 인류 공명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인류 공명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내가 홍인간으로 내가 바뀌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지금 내려놓은 거예요? 욕심을 지금 내려놓은 거예요.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더함이 없는 거예요. 더함이 없기 때문에 꽉 찼다 이 말이죠. 이 컵에 물이 모자랄 때는요, 내가 갈증이 나면요, 자꾸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. 근데 내가 한 요만큼쯤 채워놨네요. 요만큼쯤 채워놨는데, 아, 갈증을 자꾸 나고 뭐가 부족해. 그러면 자꾸 채워야 돼요. 이 채워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욕심이거든. 근데 내가 꽉 채웠어요, 물을. 물을 꽉 채웠으면 내가 더함이 있을까요? 다 찼는데. 내 신량이 꽉 찼다 이 말이죠. 내가 신량이 꽉 차면은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쁘기 한이 없는 거예요. 다 찼는데 사람이 욕심내는 법이 있을까요?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. 뭔가가 자꾸 모자라기 때문에 자꾸 내 욕심으로 뭔가를 채우려는 거라. 상대도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. 우리 집안에 뭐 가전제품이 부족하면 가전제품 물질로도 좀 채우려고. 뭐든지 다 모자라기 때문에 채우려거든요. 내가 넉넉한데 채울 때 채우려고는 안 하는 거지. 근데 뭐가 모자라 지금? 그럼 욕심은 지금 왜 일어나는 거예요? 모자라서. 뭐가 모자란 거예요? 내 육신에 뭐가 모자라는 거예요? 아니죠. 내 영혼의 신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모자란 걸 갖다 채우기 위해서 계속 욕심을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. 내가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내 주장대로 내 방식대로 끌고 가는데 이게 엄청난 욕심인 거죠. 근데 내가 정확하게 자식을 이해시켜가지고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자연의 법칙에 맞도록 이렇게 성장시키게 해주면 절대로 문제가 안 생기죠. 부부관에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풀어서 이해시킬 수 없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고 진리예요. 자연의 법칙은 진리인데 누가 지금 틀어버리냐면 내 논리와 내 상식으로 이 상대를 틀어버려요. 근데 내가 멘토가 왜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자연의 법칙이고 진리라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내 영혼의 신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절대 할 수가 없어.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건 내 논리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내 상식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나도 저것도 뭔지 설명을 못 해. 설명을 못 하는데 뭔가 그런 것 같아. 근데 상대가 하는 말은 정확하게 뭐냐면 자연의 법칙 진리거든요. 있는 그 자체로 진리기라 맞다 아니다 잣대될 수 있는 게 아니다. 내가 상대한테 물어봤을 때, 여보, 내가 요새 당신한테 잘하는 것 같아요? 내가 요새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당신한테 뭐 잘못한 게좀 있는 것 같아라고 물어봤을 때는 상대가 정확한 원리로 설명되게끔 하면은 내가 이해가 됐으면 이 자연의 법칙이 맞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아직까지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으면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라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. 아직까지 공부하는 중이다.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보여지는 저 모습들이, 장면들이 자연의 법칙이 아닌 게 있나요? 하나도 없어요. 내가 분명히 뭐랬냐면 대우주에서 신들이 빅뱅을 일으켜가지고 그죠? 영혼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신들이 교육장 지구촌에 올 때까지 자연의 법칙을 이미 다 가지고 온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갖다가 덮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뭐가 들어왔는가요? 영혼 신이 하나 들어왔잖아요. 영혼 신이 들어와가지고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크게 울림소리를 내는데 이때부터 뭐냐면 인간 하나가 빅뱅으로부터 자연의 법칙, 진리를 갖다 정확하게 가져왔고, 저 모습 자체가 바로 자연의 법칙인 거죠. 아기가 우는 것도, 우리가 배가 고팠을 때 밥을 먹는 것도 뭐예요? 정확하게 자연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 나한테 힘들어져서 왔는데, 저 사람을 갖다가 정확하게 자연의 법칙대로 있는 거거든. 근데 사람들이 모르면 함부로 잣대를 대는 거예요.